일요일에도 만나는 타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답니다. 저는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 또 만나는 두 남자,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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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어제는 또 윤석열 차가지고 분노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분노할 소식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위치가 갑자기 픽셀을 확 낮추면서 우리가 영상 보기가 힘들어지면서 이 얘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이야기인데요. 자,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게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존닷컴 산하에 있는 게임 방송이죠. 예, 그래서 트위치가 1080픽셀에서 이제 720픽셀로 낮춰가지고 했다. 이거 결국에는 화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점차 뭐 증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있다가 확 떨어지면은 굉장히 이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와, 무려 720픽셀로 낮추게 되면 이거 굉장히 지장이 큽니다. 네. 그래서 명분은 자기 운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뭐 들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픽셀을 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사실은 망 사용료라는 게 도입될 때 이런 일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었거든요. 그리고 경고도 막 했었습니다. 이런 거 도입하지 말아라. 그런데 도입을 하더니 결국은 이 꼴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제 방통위 국정감사장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트위치의 조치로 인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큰일이구나. 이러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요원해 주는 거라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자, 이 내용은 핵심만 딱 얘기를 드리면 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잘못을 오히려 CP들한테 떠넘기면서 그 안에 컨텐츠를 담는 회사들한테 떠넘기면서 돈도 챙기고 망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의 잘못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부 이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이들의 그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이 망사용료 법안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하나씩 하면 망사용료가 뭔지 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네, 그래서 인터넷 망이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로 가는 길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망이라는 건 이제 길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로다. 그래서 도로라는 거 여러분들 누가 건설하나요? 도로를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하나요?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할 거죠.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SOC로서 사회의 감조자본으로서 도로 건설을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공공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이제 사업자들이 일정 정도 어느 이제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이제 위임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도로에는 누구나 다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라고 하냐면 콘텐츠 사업자라는 CP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라는 것이고 그럼 누구한테 내는 거냐? 그러면 ISP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들한테 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로 건설을 정부가 했어요. 근데 도로를 건설해 놓고 거기서 한 부분에 이제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과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도 결국엔 정부가 건설한 도로에 그냥 같은 사업자인데 다른 사업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게 정당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망 사용료잖아. 인터넷 망을 통신사가 깔았으니까 그 망 사용하려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누가 내고 있냐면 그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전화하고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누가? 맨 끝단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인 우리 이용자들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요금은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망 중립성의 원칙입니다. 왜냐? 그걸 부과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성이 만들어지고
인터넷 안에서 계급 사회가 구축이 되게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만 특별한 서비스 해줘. 우리 집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더 센 걸로 깔아줘. 돈 내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메가선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선을 깔아달라고 돈을 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사용자들한테 전가시키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망 사업자들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동시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일반 망을 사용할 때 일종의 정체 현상이 생긴다고, 교통 정체 현상이 생긴다고, 이 정체를 생기는 거 트래픽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CP들이 돈을 내서 망을 더 깔 수 있는 돈을 니들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아니 사실은 그 사람들이 CP들이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차를 오가게 하고 물동량을 갖다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그 도로를 이용을 합니까?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망 자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돈을 내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돈을 내라고 한다면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럼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망 깐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까? 못 벌잖아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그리고 한국의 망 사업자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기관망들은 정부가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예?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그 상황이 되니까 결혼을 핑계로 해가지고 한 사업자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 공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망을 깔았어요. 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민영화해가지고 혼란을 가져갔어요. 이런 주제에 무슨 외국처럼 아예 진짜 새롭게 망을 깐 것 자체가 민영에서 깔았다 그러면 또 몰라. 구글 같은 데는 지금 해외 망들을 다 깔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뭐 사용료 받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왜 개념이 이렇게 공공성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라고 생각하냐면, 망 깔려면 어차피 도로든 어디든 점용을 해야 되잖아요. 공용 공간을 점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점용되어 있는 공간들을 잘 공공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온갖 공공의 데이터들이 다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망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해요. 뭐 네이버도 냈고 다음도 냈고 트위치도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망 사용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앞서서 좀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만약에 정부 쪽에서 뭔가를 돈을 더 받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공공성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아니 구글하고 사실 뭐 넷플릭스가 지금 트래픽약을 엄청나게 발생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깔았는데 너희도 이용을 하잖아.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깔아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걷어가지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할게 라고 해서 더 내라.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사업자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들은 사실 그 유치산업 진흥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뛰어들 거죠. 네. 초고속통신망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사업자 하기에는 덩어리가 크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걸 깔아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서 사업하도록 했고, 그것도 그 과정에서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준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이미 맞아요. 독점적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요금을 많이 올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한테 그간 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인하해달라라고는 요구를 했지만 거의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망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그들의 요구 수준밖에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그 망 사용료가 높다는 거는
요금이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러면 망 사업자들이 네. 막 손해를 보고 있고 너무나 투자를 갖다 하기 힘들어서 망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SK 브로드밴드 매출 4조입니다. 영업이익이 2,900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이 2,100억입니다. 자, KT 매출 18조 돌파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조예요. 단기 순이익만 9,900억입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매출 12조 돌파했고요. 영업이익 9,300억, 단기 순이익이 6,700억이에요. 그런데 망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거 같으세요? 느리잖아요. 굉장히 느리던데.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서부터 컨텐츠 받을 때 굉장히 느려요. 네.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KT가 그렇게 막 채용 뭐 부정하고 막 이러니까 KT 응징한다고 SK로 갈아탔거든. 환장하겠어 지금. 근데 약정 기간이 안 돼가지고 그걸 넘기지 못하고. 보험을 어떻게 안 되나요? 보세요. 지금 현재도 SK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갖다가 양질로 개선을 해줄까요? 아니라니까. 거기에는 돈을 잘 안 써요. 그러면서 지금 핑계를 어떻게 드느냐. 야, 넷플릭스가 너무 많이 써서 그래.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KT 같은 경우도 가정용 회사는 일일 사용량을 제한을 둬요. 네. 일일 사용량 제한 두면서 그 제한이 불만이면 돈 더 내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다 전부 사용료를 갖다가 전가시키고 있는 행위예요. 그냥 불로소득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행위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국회의원들이 왜 앞장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왜 애국 마케팅을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 다 내는데 외국 기업은 왜 안 내느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게 니네들의 문제 아닌가.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 법안 통과에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일단은 뭐 아까 애국 마케팅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뭐 국내나 뭐 해외 업체들은 다 낸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뭐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은 의무적으로 다 내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호 협약을 통해 하는 거지 맞죠. 왜냐하면 사업자끼리의 문제이지 그 망 중립성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 지금 현재 미래 사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네. 지금 또 초고속 인터넷망이 지금 6G 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5G를 넘어서 6G로 가야 된다잖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망으로 오고 가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고화질에 어마어마하게 그 섬세한 그런 자료들이 오가야 되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가서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가 이 세상 자체가 트래픽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망이 더 초고속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망들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망을 까는 것들을 전제를 해서 모든 체계들을 갖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더 많은 양질의 정보들을 소통하는 것이 그런 사회로 나가고 있다면 정부든 특히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런 망들을 더 확충할수록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끔 해가지고 더 양질의 그 정보들을 주고받게끔 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렇게 그 정보를 헤비하게 보내는 데들한테 다 이렇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트위치처럼 헤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는 품질이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품질을.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시청자들한테 주죠. 그리고 그 시청자들한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개발 안 하게 돼. 압축 기술 이런 거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해봤자 나중에는 고화질의 고품질의 그런 정보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 기술들이 개발되고 나면 이거 다 죽어요. 어차피 그때 되면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럼요. 과거에.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 정말 양질의 고화질의 영상들을 쏘던 서비스 회사들이 있었어요. M군, 뭐 M네스트, 네. 그다음에 또 뭐 판도라 TV 같은 건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이런 데들이 다 망했어. 다 망하고 그 무주공산을 구글이 들어온 거예요. 구글이 들어와서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
캐시 서버를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트래픽을 덜 주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아이디어로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 망업자들은 있지 그런 캐시 서버를 갖다 막 쓰는 것도 불만이야. 왜냐면 트래픽을 안 주니까 트래픽을 막 주게 해가지고 망 사용률을 더 거둬들여야 되는데 안 주니까 불만인 거야. 그걸 불법화하겠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되고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그런 자기의 그 덩치를 이용해서 네. 후발 업자들 다 죽였어요. 망 사용료에 동의를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사 출신이니까. 거기 소원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고 글로 가세요. 어디로 가나요? 네이버로 돌아갔어요. 네이버로. 아, 돌아가시라고. 네. 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역차별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 CP 기업들에게 이렇게 제재를 하면 외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 얼마 전에 헤럴드경제에서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외국의 17개 통신사들이 연대해가지고 한국을 봐라. 한국의 통신사들 돈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받자. 우리는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지금, 이 통신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상호 접속 고시라고 하는 법도 아니고 고시를 통해서 행정법규로 만들어가지고 통신사들끼리 망 이용할 때, 나는 500을 썼는데 넌 300 썼네? 그럼 200만큼 내가 줄게. 요런 식으로 막 지들끼리 계약해서 하게끔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결국은 사용료를 굳어져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런 형태를 너무나 마케팅 너무 잘하지 않았냐? 저렇게 돈 벌고 있어. 우리 17개 통신사들도 한국처럼 돈 벌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 법 만들어달라고 로비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한테.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 네이버 그 이사님 출신의 그분의 법안 같은 걸 갖다 통과시키잖아? 그러면 그거 고스란히 베껴서 17개 통신사가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최초네. 그렇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안 좋은 쪽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걸 베껴서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콘텐츠를 팔 때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돼. 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구글한테 다 먹힌다? 그러니까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망 구글이 다 깔았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해외망 실제로 구글이 다 깔았어요. 네. 깔아서 그 거기다 접속하는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이제 그쪽에서 망 사용료 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번 돈의 10배, 20배를 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닭짓을 왜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고 담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해외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깔았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독점, 반독점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 이상하게도 이 특이한 케이스가 된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다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그렇게 고시를 통해가지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번에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부메랑 효과를 누리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맨 처음에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망 사용료를 일단 통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발신자 종량제라고 하는 걸 갖다 슬그머니 또 통과시켰어요. 자기네들끼리 규약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 사용료를 60%로 올렸습니다. 이런 꼼수들을 이제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뭐 국정감사에서 그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가짜 정보도 크리에이터들을 갖다 볼모 삼아서 공작을 펼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볼모된 건 맞아. 그렇죠. 그건 맞아. 왜냐면은. 앞에는 맞아. 앞에는 맞아. 왜냐면 구글에서 나중에 이렇게 망 사용료가 막 심각해지잖아? 그러면 100만 트래픽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김선수 TV. 김선수 TV는 아직 20만도 안 됐어. 20만도 안 됩니까? 100만인 줄 알았는데? 100만인 그, 저, 티어로 그 있는 TBS. 너희 돈 더 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럼 안 되는 게 소원의 대상이 되네? 제발 많이 안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에 의한 선전선동이고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다니 당신이 돈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네. 누가 로비를 하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어준 직업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털위원인 것 같아. 자, 그래도 우리는 우리 편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도 우리 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이거든요. 저희 방송 마치면서 착한 보험 클리닉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는데요.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도 좀 드뭅니다. 친구나 친척, 뭐 전화 마케팅이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재난을 당해가지고 보상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화가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려드리고요.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 하지만 혜택은 보지 못하는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줬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저희는 망 사용료 얘기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